1초째 양 선수도 홈코너에 준비됐다고 하네요. 함께 보시죠. 먼저 홈코너의 고기설 선수입니다. 전적은 1전 1패 40세, 신장 179cm, 체중 71kg. 펜스 오소독스를 사용하네요. 네네. 오늘 누가 잘 쏘냐? 네, 저는 최선한 분의 선수입니다. 대부분 오수국이 되고요. 오늘 나이는 19세, 신장부터 16cm, 체중은 70.4kg. 오소독스가 뭐냐면 전송파예요. 원잡이란 뜻입니다. 오른손이 앞으로 나간 자세. 아니, 왼손이 앞에 가요. 아, 왼손이 앞에 가고. 강한 주먹이 뒤에서 장전을 하고. 아, 강한 주먹이 뒤로 간다. 그럼요. 근데 복수는 네. 왼손을 잘 써야 돼요, 근데. 아, 그런가요? 앞손을 잘 써야 되지. 네. 앞손을, 강한 앞손을 가지지 못하면 보통 시합이 잘 안 돼요. 잘 안 풀려요. 그러니까 잘 쓰는 손도 중요하지만, 이제 잘 안 쓰는 손도 그만큼 강해야 된다. 그럼요. 밸런스가 중요하다. 라는 네. 말씀이시겠네요. 왼손 싸움이에요, 왼손 싸움. 왼손 싸움이다. 보통 이제 오른손과 왼손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복싱에서. 이제 한 6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왼손은 앞손은 견제용이었어요. 네네. 견제용. 견제용 잽으로 거리를 조정하는 잽이고 오른손으로 때리는. 네. 근데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복싱이 엄청난 발전을 해요. 레너드, 두란, 뭐 해글러, 헌즈 나오면서 왼손은 파괴용이 변합니다. 복싱 황금기를 맞이하면서 왼손 역할이 왼손. 바뀌었다. 그럼요. 파괴용 왼손. 그러니까 권총에서 대포 같은 걸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네요. 그렇죠. 라이플로 바뀐 거죠. 권총에서. 빵! 빵! 몇대 맞으면 막 정신없고 그래야 돼요. 그렇군요. 좋은 왼손 가진 사람이 좋은 선수가 되는 겁니다. 아, 과연 오늘 첫 번째 경기, 오픈 경기 첫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은 좋은 왼손을 가졌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좋은 왼손이 잽이 될지, 훅이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기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박돌 복싱 소속이고요. 주대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빅토리 복싱 소속입니다. 또 이제 소속 체육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체육관마다 주특기가 틀리고 체육관마다 그 고유의 전통이 있으니까요. 네. 그때 그걸로 이제 스타일 많이 파악하죠. 체육관 관장님과 사범님이 어떻게 가르치는 복싱이기 때문에 일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동했었던 범진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네네. 레프트 보디, 레프트 훅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원 체육관 같은 경우 돌아가셨지만 김진길과 하는 대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연타. 연타. 예, 연타 탁탁 손 계속 나오는 손 쉴 새 없이 나오는 연타. 그리고 뭐 옛날에 그 태양체육관에 유재도 관장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방 한 방 실어서 때리는 번지 이런 거 보기 때문에 체육관 전통을 많이 봅니다. 얘는 어떤 체육관이냐 따라 가지고 선수를 많이 봅니다. 가지는 무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수들이 준비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죠. 주신 부신 분들께서 링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예, 재밌을 거예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사실. 예. 저 같은 경우는 원래 e스포츠 중계를 했기 때문에, 게임 중계를 했기 때문에 해봤자 격투 게임 중계였거든요. 네, 오픈 경기 시작한다는 장내 아나운서 분의 말씀과 함께 출전이 있겠습니다. 출전하는 양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e스포츠보다 전스포츠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보는 거. 보는 게 하는 것보다 재밌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물론 그게 제일이긴 합니다만. 보는 게 하는 것보다 재밌을 수가 없지. 아, 네. 이제 먼저 첫 코너. 고대희 선수가. 아니라 고대희 선수가. 첫 코너에 고기설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돌 복싱 소속 1전 1패의 고기설 선수입니다. 공유 선수의 대포 시도를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날카로운 입장 음악과 함께 유통당당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고기설 선수의 모습입니다. 고기설 선수는 경찰입니다. 경찰. 전역 경찰의 대포 시도를. 예. 범죄자들이 좀 두려워할 것 같아요. 수식어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아, 맞으면 가는 겁니다. 사실 또 이제 이어서 청코너 빅토리 복싱 소속 조대희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승사자. 굉장한 연출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승사자. 코리안 저승사자. 한국의 네. 저승사자를 보여주는 듯한 연출과 함께 마치 이제 레슬링의 언더테이커 선수 같은. 킹덤 이후로 저 한국에 다시 외국에 많이. 그렇죠. 네. 완벽한 연출이네요. 멋있습니다. 멋있는 연출과 함께
오늘 데뷔전을 치르는. 아, 제가 저 생각을 왜 못했을까요, 현역 때. 아, 가수이셔야 되는데. 네. 선글라스 썼거든요, 선글라스. 아, 오늘도 선글라스 멋있게 끼고 오셨더라고요. 아, 선글라스가 제 컨셉이라가지고. 아, 가수이셔야 되네. 아, 멋있습니다. 키도 더 커 보일 것 같아요. 이제, 조세희 선수와 고기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장, 무게 차이는 크게 없지만, 신장 차이가 3cm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그 차이는 별로 상관없어요. 권투는 체중으로 하는 거지, 키로 뭐, 사는 권투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는 제보다 큰 선수를 더 좋아했습니다. 때릴 때가 많거든요. 아, 키가 크면 때릴 때가 많다. 그렇죠. 권투는 체급으로 하기 때문에, 뭐, 키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회 선언문 낭독과 함께 첫 번째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권투협회에서 주최하는 시합들이 좋은 시합이 너무 많아요. 진짜 괜찮은 시합 많아요. 다시 한번 한국 복싱의 황금기가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예, 찾아올 것 같습니다. 올 것 같다. 예. 스타만 탄생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기설! 장내 아나운서 분께서 고기설 선수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박돌 복싱 소속 홈코너 고기설 선수. 빅토리 복싱 체육관 소속 체중 71kg 조대희. 네, 이어서 조대희 선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빅토리 복싱 소속 조대희 선수 오늘 데뷔전을 치릅니다. 아, 19살이면 지금 뭐 돌도 씹어 먹을 나이. 그렇죠, 돌도 씹어 먹을 나이. 아직 성인도 안 된 선수인 거죠. 그렇죠. 19살이면. 이제 성인도 안 된 선수와 40세 노익장 선수의 대결 기대가 되네요. 양 선수 모두 인사를 나누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고기설 선수 레프트 훅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고기설 선수의 레프트 훅에 한번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네, 공이 울렸고 양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인사와 함께 서로 거리를 재고 있죠. 센스 좋아요. 잽으로 거리를 재주고 있네요. 오, 센스 좋아요. 네. 몸이 가볍네요. 확실히 젊으니까 가볍네요. 슬슬 이제 고기설 선수는 어깨를 움직여주기 시작하네요. 네. 고기 선수가 저번에 시합 때 한 2분여를 불태우고 그 다음에 지쳐가지고 쓰러지셨거든요. 네. 이번엔 좀 덜 불태울 것 같습니다. 네. 조대희 선수는 잽으로 날카롭게 견제를 하는 반면 고기설 선수는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말씀해주셨듯이. 아, 지금도 덤비고 있네요. 네. 역시나 자기 성격은 못 버립니다. 몸을 때리고 얼굴을 취하고 있는 몸을 내주고 얼굴을 취하고 있는 조대희 선수와 상대방이 몸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고기설 선수 계속 흔들리지 않습니까? 양측의 공방이 아주 치열합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제부로 견제를 해주고 있는 조대희. 고기설 선수는 큰 한 방을 노리는 걸까요? 천천히 경기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저번 시합 경우 때문에 덜 태우네요, 불살이. 아, 저번 시합 1분 동안 재밌었는데. 피드백이 됐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겠죠. 계속 양치 견제, 오! 크게 들어갔는데! 데미지로 이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붙으면서 먼저 넘어지는 고기설 선수. 아직 4라운드 선수들이라서 경험이 부족한 게. 네네. 치는 곳을 보지 않아요. 자기가 어디 치는 걸 봐야 되는데, 속어 쳐야 되는데. 조금은 침착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쌓아가면, 견적을 쌓아가면서 경험을 네. 얻어가는 거니까.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다. 그럼요. 그런데 양측 정말 치열해요. 서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비교적 큰 휘두름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는 고기설 선수와 간결한 움직임으로 조대희 선수는 응수합니다. 조대희 선수가 침착하네요. 재미전 치고는. 안 말려들어요. 고기설 선수한테 안 말려들어요. 지금. 보통 저렇게 크게 하면 한번 말려들 법한데. 그럼요. 침착하네요. 서로 일단 유효타는 크게 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조대희 선수는 트렁크에 이름 대신 J를 썼네요. 입장할 때 자동차 코스프레도 그렇고 네네. 스타성을 좀 많이 보이려고 그러네요. 이제 잘성부른 떡잎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얼굴이 크게 들어갔는데 쓰러지진 않았습니다. 주고받았어요. 이제. 그렇죠. 치열한 공방전!
저렇게 지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코너로 몰리는 조디였습니다만 잘 빠져나왔고요. 역으로 고민하는 선수를 몰아넣습니다. 아, 데뷔전 답지 않아요. 카운터 맞았어요. 지금. 계속해서 몰아붙인 조디! 조디! 잘하네요. 그렇죠. 공이설도 만만치 않게 응선을 해주고 있고요. 아, 여기서 공이 울립니다. 저번 시합 때도 그렇지만 공이설 선수가 네네. 입을 벌리고 맞아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지 자꾸 호흡이 부정하니까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뇌 건강이 안 좋을 텐데. 아. 참, 네. 뭐하냐면. 입을 열고 맞으면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요. 입을 악물고 있어야죠. 일단 첫 번째 라운드는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탐색전이다 뭐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유 4라운드 선수들은 탐색전 필요 없습니다. 승부했습니다. 원래 상대 선수도 잘 모를 뿐더러 처음부터 열심히 해야 돼요. 첫 라운드부터 굉장히 격렬한 공방이 오고 갔어요. 그렇습니다. 어우 아름다운 걸. 하나. 라운드 걸에 다음 라운드 안내와 함께 선수들은 잠시의 휴식을 취하고 작전 지시를 받고 있죠. 프로 시합은 매 라운드 쉬는 타임마다 어떤 작전을 지시하냐에 따라 가지고 판도가 확 바뀝니다. 작전 타임을 잘 써야 된다. 역할이고요. 네. 휴식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떤 작전을 지시하느냐. 거기 작전에 맞춰서 선수가 받아들이냐. 그 풀어 나가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보거든요. 두 번째 라운드로 돌입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대희 선수, 고희선 선수 누가 더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조대희 선수가 네네. 데뷔전 닿지 않게 침착하게 잘 주워먹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주먹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네네. 더 히트도 많은 것 같고요. 상대방의 가드의 빈 곳을 날카롭게 노리고 있다라는 말씀이겠네요. 그리고 고희선 선수가 지금 체력이 너무 없어요. 입을 좀 안 벌렸으면 좋겠는데 호흡이 부족하다. 호흡이 부족하니까 계속 입이 벌려지는 거고 그럼 이제 데미지가 커지는 건데 아, 잠시신 힘일까요? 아유, 밀어붙이기 봐요. 시작합니다 거기서. 그렇지만 조대희 날카롭게 응세해주고 있고요. 저렇게 맞으면 네. 누적됩니다. 가랑비 어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방 맞다 보면 나중에 자고 있어요.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데미지를 본인이 좀 늘리고 있는 경향도 있고요. 얼굴에 크게 들어갔는데요. 아 피하고 있습니다. 살짝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아파에 이런 레프트훅이 상당히 좋네요. 그렇습니다. 원투 계속해서 날려주면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조대희. 거기서 또 응선하지만 닿지는 않고 있어요. 잠시 거리를 유지하는 고기설. 체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네요. 지금 호흡이 너무 불안해요. 위협차가 들어간 것 같죠? 코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고기설 선수. 지금 안쪽으로 제가 주먹 쭉쭉 뻗고 있네요. 조대희 선수 잘하네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주먹의 질이. 젤슨 부른 떡잎은. 아, 나무는 떡잎을 달아본다는데. 젤슨 부른 떡잎이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퍼커까지 시도를 해주네요. 아파에 있는 레프트훅이 주택인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요. 저렇게요. 방금처럼 연기하게 이어지고 있죠. 이번에는 고기선 선수 얼굴이 꽂긴 했습니다만 잘 흘려냈죠? 지쳐서 뿌리는 주먹은 그렇게 데미지를 못 씁니다. 고기선 선수는 누가 봐도 지친 게 보이고 있고 가조도 흐트러지고 호흡도 흐트러지고 그렇지만 조대희 선수는 19세의 체력답게 굉장히 아직까지도 주먹이 날카롭게 살아있습니다. 지금 주먹도 날카롭고 체력도 남아 돌고 지금 스탠스가 너무 좋아요. 바란스가 너무 좋아요. 아, 고기선 선수 놀장을 보여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유턴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조대희 선수의 공격이 자꾸 얼굴로 들어가고 있어요. 나이 많이 드셨는데 좀 맞으면 안 좋을 텐데 참 안 좋아요 이게. 지금 이제 1전 1패의 승패를 경험하고 있는 고기설 선수인데 더 쌓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까지 얼굴을 집중 견제 당하면. 네, 이렇게 두 번째 공이 울리면서 잠시 휴식 시간으로 갑니다. 지금 마사지 해주고 사람들이 등 마사지 해주고 가슴 마사지 해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쌓인 데미지를 잠깐 풀어주는 거죠, 저 짧은 시간 동안. 빅뱅 조피노 관장이 지금 파트맨이 됐네요. 네네. 또 지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작전을 지시하냐, 뭐 이런 거 다 지키지 마셨습니다. 어떻게 변하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어떤 종목이든 그 잠깐의 쉬는 시간에 작전을 어떻게 지시하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확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커피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고기철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하트 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기회를 어떻게 하냐도 그 복싱 경기가 이루어진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잠시 쉬는 시간을 지나서 양팀 선수, 양 선수 다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넘었습니다. 라운드로 네, 세 번째 라운드로 진입했습니다. 오, 조재희 선수 아직까지도 지친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젊으니까요. 운동 많이 했을 거예요. 훈련이 빛을 데뷔전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고무적일 거예요. 그렇죠. 힘을 나눠 쓰고 힘 쓸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 스텝으로 네. 피하고 스텝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힘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노리는 곳이 이제 확실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조재희 선수는 얼굴 쪽으로 견제를 해주고 있고 고기철 선수는 다리 쪽으로 견제를 집중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너무 동작이 커요. 고기철 선수가 지금. 읽힌다는 거죠? 그러면 위빙하면 훅 나온다는 걸 이제 알아버렸어요. 네. 흔들고 때린다는 거. 그리고 주특기 템프시롤이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시합을 보시면 됩니다. 전시합을 보세요.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중의 지팡이. 네. 경찰의 템프시롤. 그럼요. 오, 크게 들어갔네요. 턱 쪽으로. 아, 거기서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데미지가 많이 누적된 듯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반면에 조대인 아직까지 생생한 모습. 그렇지만 얼굴 쪽으로 직접 견제를 넣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역시 민중의 지팡이 대단합니다. 아, 서로 계속해서 코너로 서로 몰아가면서 난타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생생한 건 조대희. 운동 많이 했네요. 지금쯤 지쳐야 되는데 사람 선수라도. 훈련의 성과가 빛을 정확하게 바라고 있는 조대희 선수의 모습입니다. 잽을 쉬지 않잖아요. 계속 그렇죠. 잽 치고 카운트 치고 돌리고 아우. 공격 쉬는 시간이 없네요 진짜 말씀하신 네. 것처럼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4라운드에 계속 맛이에요. 4라운드는 3세점부터 없어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태워야 된다. 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4라운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의 룰을 잘 이해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그럼요. 조대 카운트 치고 돌리고 그러게요. 자기 신체 조건도 잘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고기철 선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휘두르는데 닿질 않고 오히려 역으로 상대에게 카운터를 계속해서 허용하고 있는 모습. 내 건강이 안 좋다니까요. 저리 맞으면.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데 닿질 않아요 도저히. 서로 얼굴 펀치, 안면 펀치. 안면 쪽으로 스트레이트가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일 우려야 될 게 얼굴로 막는 거예요. 왜 얼굴로 막는지 모르겠어요. 손으로 막아야지. 손으로 막아야죠. 그렇죠. 그러면 얼굴로 막으면 안 돼요. 사람 외치면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많이 힘들어 보인대요. 쭉쭉 뻗어준 조대희. 조대희, 무섭습니다. 또 계속 맞으면 안 되는데. 속도무책으로 당하는 고기설.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종이 일단은 쓰러지는 걸 허용하지 않네요. 댄지가 많이 누적된 듯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반면에 조대희는 아직까지 생생한 모습. 그렇지만 얼굴 쪽으로 직접 관절을 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역시 민중의 유산이 대단합니다. 서로 기억해도 코너로 서울 몰아가면서 잠시 장례 아나운서분의 이제 이번 상품의 트로피와 부상 수요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요. 하이라이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기철 선수보다 조재희 선수가 이제 공격에 유효타가 많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공방 자체는 서로 치열하게 주고받고 있고요. 이제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일 정도인데 참 거짓말 같이 또 1분 쉬었다 또 해보겠네요. 그러게요. 저게 경찰의 체력인가요? 민중의 지팡이죠. 저런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안전하게 그럼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양 선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끝까지 보여주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라운드고요. 고기철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 지금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요. 깊숙이 파고들면서 조대희에게 유효타를 먹이며 노력합니다만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지금 현재 사이라인 라운드를 뺏겼기 때문에 투어밖에 없어요. 자기가 알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마지막을 불태우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는 그걸 알기 때문에 조대희는 더욱더 거리 조절에 유의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2분 20초 남았는데 지금 조대희가 다시 살아날 것 같아요. 아, 사고납니다. 사고나지 말아요. 그렇죠. 아, 얼굴에 유탈 너무 많이 허용을 하는데요. 형이 몇 번을 꽂히는 건가요? 아유, 40초를 불태우고 막기 시작하네요. 이제 슬슬 스트레이트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거기서. 반면에 조대희는 아직까지 스트레이트 속도가 살아있습니다. 후배가 선비에게는 게 복싱입니다. 계속해서 위빙 쳐주면서 파고들어 보려 하는데 조대희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래도 지치긴 했어요. 아까처럼 날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투지를 불태워서 TKO를 따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조대희가 판정 승리나 KO로 이어질 것인가? 조대희가 연타를 좀 했으면 지금 빨리 끝났어요. 네. 아직까지 경을 부족한 게 연타가 많이 안 터지기 때문에. 근데 코너로 몰렸는데 발 빠져 나왔죠? 네 방 이상 때려지면 떨어질 것 같은데. 과연 그 네 방의 연계가 가능할지. 하나 둘 주먹을 신승을 나오는데 하나 둘 해서 끝나고 있어요.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딱 2타까지만 때리고 한 네 방 때려주면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 둘 돌리고 또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을 좋아하나 봐요. 어쨌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익히면 되는 거니까요. 데뷔전이에요, 아직 조대희 선수. 헬스를 듣고 나 연습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연습하면 경기 돼요. 돌려보니까요, 보통. 네, 돌려보니까. 좋아요. 오늘 경기 양상은 확실히 이제 고기설 선수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클러치 시도인데 잘 빠져나왔고요. 아파에서 이런 레프트 잘하고 있어요. 얼굴에 크게 들어왔습니다만 쓰러지지 않네요, 조대희. 양선도 못하자 맷집이 대단합니다. 안면에 여러 번의 유효타를 허용하는 고기설.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저번 시합 때도 고기설 선수. 그렇습니다. 유효타는 허용할지 안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 좋은 시합입니다. 웰링이 됩니다. 이제 판정만이 남은 상황이죠. 이건 판정은 뭐 정해지는 거긴 하지만은 고기설 선수의 저 투지나 저런 모습에 제가 매료됐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게 복싱이거든요. 복싱은 재밌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보는 저희는 정말 재밌는 경기였죠. 붙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시도인데 살 빠져나왔고요. 옛날에 아트로 같이 왔었던 미키 워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시합 패가 상당히 많은 선수였지만 천만을 받았어요. 시합이 재밌기 때문에 좋은 시합을 하면 사람들이, 관중들이 먼저 찾습니다.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 네. 시합을 재밌게 하는 선수와 복싱을 잘하는 선수는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고기다 선수 지금 정말 재밌게 경기 해줬거든요. 네, 그럼요. 3-0 판정승으로 3코너 조대희 승. 이렇게 첫 번째 오픈 경기 첫 번째 경기는 조대희 선수가 3-0 판정승을 거두면서 데뷔전 승리로 장식합니다. 앞으로 기대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시합을 보여준 선수입니다. 굉장히 날랬죠? 예. 딱 세 글자 날래다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투까지만 이어지고 그 이상이 없다라는 아쉬움은 남기겠지만 비전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경험을 키우고 싸우면 되니까요. 시간이 해결해 줄 부분이겠죠. 얼굴 자체가 차분하게 생긴 게 애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신 그런 대설이네요. 좀 준수하게 생긴 애들이 잘하거든요. 이게. 이게 또 큼성하게 생긴 선수들은 많이 맞았다는 거죠. 깨끗하게 생긴 애들이 잘해요. 아니, 잠깐. 얼굴값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경기를 얼굴 깨끗한 사람들이 덜 맞았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오픈 경기를 승리한 조대희 선수에게 트로피와 함께 부상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빅토리 복싱짐 소속의 조대희 선수가 팀이너 프로모션 주최, 사단법인 한국건투협회 주관 오픈 경기에서 데뷔전 승리로 장식합니다. 사실 저렇게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하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잖아요. 그럼요. 지는 경험보다는 이기는 경험이 좋죠. 김정범 해설의 데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나요? 승패가? 저는 다 KO로 이겼어요. 다? 예. 아마추어와 프로 전부 다? 아마추어 데뷔전도 KO로 승리했고 프로 데뷔전도